근데 사실 너블이랑 대회 나가가지고 좋았던 성적이 없음. 맞음. 난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 프로 입단 테스트는 봤잖아 그래도. 난 이번에 처음 너블이 팀에 넣고. 너블이 포트나이트 잘하잖아. 야 이 씨발. 아 그때 좋았지. 뭐가 좋아? 그래도 광고 좀 잡다했잖아. 행복했어. 아 진짜 달달했다고. 진짜 달달했어. PC방도 투어하고. 그래 벤파도 다니고. 메이드 PC방. 아 그리고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줄까? 이거 진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을 걸? 뭔데? 그 우리 포트나이트 광고 다 같이 했잖아. 나만 금액 달랐던 거 알아? 레알? 난 조금 더 줬다. 같은 년이네 이거 완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냐? 아니 이게 비리가 또 여기서 터졌네. 아니 그게 심지어 어떻게 나한테 제안했냐면 손가락으로 뒤에서 원래 이건데 원래 이걸로 이렇게 딱 해서 더 받았어. 너희 씨발 넌 샘무소 같은 새끼야. 너 내물고 먹였냐? 야 누가 그렇게 줬어? 뭐 관계자분이 얘기했지. 그분 아닐까? 그분 아님? 아. 그쩌네. 아, 언제 그렇게 이미지적 갑자기 악어는 배신감을 느꼈다. 악어보단 덜 받았겠지 그래도. 나 그리고... 원래 더 주니까 상관없지. 아니 호감작 언제 했냐고. 피야 씨발. 뭐 호감작이야. 게임을 주작창 나만 하는데 전세계에서 한국에서. 야 나도 나름 2등 했어 PC방에서 개새끼야 그때. 호감작이 되는 거지 그냥. 근데 너블이 싹 닦고 있냐. 고기라도 한번 사지. 좀 배신감 드네. 그래놓고 씨발 해운대에서 암소갈비 존내 처먹고 씨발 어? 씨발 내 법카로 그냥 어? 사먹는다 말도 안 하고. 나 엄마 까고 이 개새끼야. 나 엄마 까고. 엄마 까 때 너블이 없었는데. 아 그래. 아, 너 없었어? 미안 미안. 몰랐지. 와 근데 이제 나이 먹는 거 두 달 남았다. 하. 근데 포토샵은 사기임? 사기지. 그 사람 그걸로 아니지. 이득을 취하면 사기지. 야 내년에 스물아홉 되는 애들 누구 있냐? 나. 너블이. 너 아니야 병신아. 그 나이 아니래. 중력 너블. 나. 중력 너블. 와 서른 되면 기분 어떠? 어 좋댔다. 아니야 오히려 서른 되면 약간 홀가분해. 아 진짜? 서른 돼도 사기 당할까 그런 생각해야지. 아 정말 서른 넘어서 안 되는데. 아니 스물아홉이 제일 빡쳐. 그러니까 스물아홉이 제일 죽같아. 약간 좀 느낌이 하루 종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스물아홉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 모든 일이 나한테 다 엇가갖고. 사실 우리 중에 서른 나오기 전에 누가 결혼해서 애가 낳았는데 애가 막 방송에 참여하고 어? 한 살 내봐요 누가. 너보라 그러니까 나? 한 명 낳아서 10명에서 방송하자. 연설하고 너 애 낳으면 그러니까. 애 방송 와 근데 한 명이 결혼해서 한 명만 낳으면 진짜 컨텐츠 쏟아질 듯. 나 안 할 거야. 괜찮아 이 개새끼야. 왜왜왜 아니 진짜로 나는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 콘텐츠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 아 그 의의가 있어. 아, 그래 그럼 의무 야 그래. 근데 저건 동의하긴 해. 각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러면 목요일 날은 이제 애기들이 참여하는 날로 얘기 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지 애기들 데리고 방송할게. 건데? 그래서 애들끼리 만나서 랜덤북이 전쟁하고 진짜 막 그럼 애기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리타 애기 이름 뭘로 할까? 박. 안 돼 내 딸한테는 박 방송 안 시킬 거야. 박킬라 아니잖아. 박킬라? 아저씨 아들을 딸내미는. 너는 아니 왜 내 성을 따라? 아니 혼자 나올 수도 있잖아. 엄마의 성을 따르라고 해. 아 아버님 개방적이다. 혼자 나올 수도 있잖아. 회사님이 돈 많으니까. 그 유명한 우리 걸로 하자. 그 유전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할 수도 있잖아. 그 요즘 아, 그런 것도. 안 그럴 건데. 그래 어쨌든 박씨 만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오늘 박박박이. 박박박이 어. 박빙고. 박빙고 좋다. 아 박빙고 괜찮다 느낌 있다. 빙고 좋네. 박빙수 약간 어감을 꼬아서. 아니 여자면은 박빙수고 남자만 박빙고 하자. 오케이 좋은데? 약속한 거임? 이거 어기면 순대별 수고. 지랄 이게 이름이나 그렇게. 어? 아니 이건 패드립 아님? 아니 중력이 얘 이름은 정해졌어. 남자든 여자든 박강력으로. 아 근데 나 박강력 오 박강력 여자면 소력. 소력은 박소력 소력? 오 아거 패드립 했다. 나 다음에 한 번 넣어다. 왜 패드립이야? 네 자식 얘기하는 건데. 뭐? 패밀리 자식이면 패밀리지. 야 요즘 그 여자 애기들 이름에다 라자 많이 쓰지 않냐? 라? 라력 어때? 라력? 라력은 좀 뭐가 강라력? 맛이 없는데? 강라력 강력 소력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음? 근데 와이프가 아니야. 실패 라력. 그래도 할 거야? 와, 아니요 마력 최악이다. 마력이 어떤 마력이? 어, 체력은? 체력이도 괜찮다. 아 진짜 박체력. 근접해서 약할 것 같아 종명아. 박근력 아 근력 너무 무직한데? 박근 아 씨발놈아 그 뜻이 아니겠어 박근 어 씨발 선을 존내놨네. 그 뜻이 아니겠어.
그래 그럼 남봉 씨도 한번 가볼까? 근데 지, 이름 짓기는 진 씨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진 무원 진라면. 아 이거 할 때 그 이름 뜻까지 말해줘야 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찾는 사람이 되란 뜻으로 진동벨 어때요? 진동벨. 어, 나쁘지 않다. 동벨이. 아, 그럼 영어 이름도 정해져 있는데 나름? 벨 벨 씨. 어, 아무나 접근 못하라고 진입장벽 어때요? 아, 설마. 난 내 아들 진기로 짓겠어. 대륙을 정벌하라고 진기 승관 어때요? 그럼 진기 충격기라고 놀림 받을 것 같은데요? 야 진기 충격기. 진보. 아니, 어 진보.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이름이 좀 약간 네? 특별하게 많이 지을 듯. 돈 많이 벌라고 진양철 어떠냐는데? 존나 좋은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진지충 어때요? 진지충? 그러니까 지충이 괜찮다. 지충이 괜찮네. 일단 충이 들어가는 안 돼, 게 충 안 돼. 충 안 돼. 충충할 충. 뜻이 어. 이충일 수 있잖아 이충. 그러니까. 일단 충이. 지안이. 충이 많이 크네. 근데 우리가 과연 나을까? 뭐 언젠가 하나 나오겠지. 하나는 누가, 나오겠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할 거야? 진짜 최초로 나은 사람을 컨텐츠로 제공해야 돼. 아 맞아. 그건 약속하자. 야 20대 후반이 9명 1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 명도 안 했냐? 그지? 그니까 5년 야, 뒤에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짜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리타님이 제일 빠를걸? 리타님 막 선 같은 거 볼 것 같은데 요즘? 네? 진짜 보나 보다. 말한 방금 말 멈췄어. 우수한 지방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컨텐츠에 제공할 것을 약속해. 난 약속 안 해. 와 너 나가. 그럼 바로 납치된 거야. 납치한다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쓸게. 아니 약간 몰래 카메라식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아, 한 10년만 쓰고 돌려줘. 너네도 차단당할래? 리타는 설빙 아들이랑 결혼해야 돼. 야 설빙 그 대표 젊어. 그럼 대표랑 결혼하려고? 여자야. 아, 요즘 뭐 나는 차별 없어. 박 설빙으로 지으면 되겠네. 그럼 리타 오빠가 좀 고생 좀 하셔야겠네. 아니 왜 박씨냐고 자꾸. 그러면 성씨 뭐랑 결혼하고 싶은데? 무난무난한 성씨가 좋지 뭐. 그럼 아, 김씨에 김씨. 무씨라. 아, 무씨. 무난무난 무씨. 김씨가 많지 않을까? 임씨, 이씨, 노잼성씨. 야 7명에서 할만한게 종게임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럼 일단 재밌는데 노아리 더 까면 안돼? 개댐푸드? 옛날엔 개댐 많이 했는데 어? 요즘에 이렇게 배척당하는거 나 잘못했다. 아, 그 비밀번호부터 찾아야 돼. 그거 언제부터인 줄 알아? 씨발 니가 에픽 학세 들고 양아갈 때부터야. 나 에픽 안 들어도 가능. 아 이거 중력이 들떠서 할 때부터야. 근데 중력아 남봉 방금 너한테 한 말 아니야.